지난 8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부천 호텔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와 함께 피해가 커진 원인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사들은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10조 7천억 원대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놨고요. LG전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가량 증가한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예측했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오늘 오후 6번째 회의를 엽니다.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제안한 매출액별 차등 수수료 적용 방안을 주로 논의할 전망인데요. 외식업체들은 기본 수수료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이 오늘 저녁 수원구장에서 열립니다. 역대 기록을 보면 1승 1패인 상황일 때 3차전에 이긴 팀은 예외 없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는데요. LG는 최원태, KT는 벤자민을 선발 투수로 내정했습니다.